모습들이 여기로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컨텐츠로 또 보면 재밌겠다. 아니면 몰래카메라로 상황 테스트. 그래, 그런 거. 어우, 시원해. 혹시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? 캠핑이요? 캠핑은 이제 중학교 때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거는 무섭네요, 좀? 여기 조명이 이렇게 꺼지면 또 촬영이 안 되니까. 이게 사람이네. 사람이야. 야, 이상해, 여기. 사람이야, 이거. 여기 이상해. 아, 나가지 마요. 형, 나가지 마요. 나 알고 있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. 너 하지 마요. 왜 그래요?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와 진짜 이렇게 몰래 카메라 할 줄 몰랐다. 근데 눈치 빠르지 않아요? 그렇죠. 들어가자마자 조명 깜빡거리자마자 이상하더라고. 아니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? 사람인 것 같아서 만졌는데. 진짜 사람 팔인 거야. 그게 더 소름 돋았어 나는. 아니 저 중에 한두 분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마네킹이자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살이야 이렇게. 이게 무서웠어.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창피하게 했는데 행동. 아 너무 창피했지. 아 나 이렇게 보고 있을 줄 몰랐지. 아 근데 난 이미 그 다른 콘텐츠에서 그 겁쟁이 모습을 다 보여줘가지고. 어? 괜찮아. 다음 정한인가? 용감한 수호자. 얼마나 용감한지 한번 보자. 기대되는 거 민규, 승관이, 도겸이. 오! 헌터 온다. 자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. 오 이렇게 비밀스럽게 창고라서 이거 들어오자마자 만지는데? 네 궁금증이 많아. 아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는데 어릴 때 오토캠핑 이제 가족들이랑 엄마, 아빠, 지인분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. 그게 마지막이에요? 네. 그러면 뭐 틀린 게 있나요? 틀린 게 있냐고. 근데 나만큼 놀래줬으면 좋겠다. 얘가 나만큼 놀래지 않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아니야. 손으로 물고기 잡기. 멤버들이랑 장갑 끼고 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장치들이. 와 나 이런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. 알리가 있나. 오호. 무서운데 뭐 하나씩 계속.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동창장고. 아씨! 아씨!
아, 씨. 아. 애교 보여. 아, 사람이구나. 어, 죄송해요. 어, 죄송해요. 아, 어, 사람인 줄 몰랐어요. 아, 씨, 짜증나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어, 진짜 사람이시네. 어, 씨, 깜짝이야. 아, 아, 나는 뱀 있는 줄 알았어. 슬슬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야, 왜 이렇게 무섭게 있나? 나 저 가방도 왜 떨어졌나 했네. 아이,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도. 아, 진짜 깜짝이야. 저 때렸어요, 모르고. 사람인지 모르고. 깜짝 안 놀랐어? 나 들어가자마자 알았어. 왜? 저분 한 분이 몸이 부들부들 이렇게 떠시길래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사람인 거야. 아, 나는 처음에 이렇게 손 만졌어. 그리고선 아, 네, 그냥 마네킹인 줄 알고 이렇게 갔었거든. 나는 근데 알면서 무서웠어. 그러니까 알고 있고 형 나가시길래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. 아, 이게 와. 우리 그 성격 테스트한 거. 그거 테스트하는 거래. 아, 그래? 너는 근데 끈기 성실 있네. 과연이라 적었는데 내가 끈기 성실은 있지. 왜냐면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시키면은 그냥 계속 하긴 해. 그래. 난 거기에 대해서 끈기랑 성실은 있다고 생각해. 오케이. 아, 아무튼 나 저분 로봇인 줄 알고 때렸어. 어, 봤어. 어, 뭐야, 사람이. 죄송해요. 아니, 난 저 가방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뭐 경고등 올려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. 아, 뭐 여기 뭔가 그 시설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. 생각했네. 아, 난 저렇게 하고서 계속 풀어야 되는 줄 알고 푸는데도 무서운 거야. 자꾸 막 슥 소리 났어. 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보면서 풀었어. 난 너가 제 침 들어가자마자 만지길래 아, 들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. 창고라고 하시길래 아, 마네킹들이 저렇게 있구나, 좀 무서운 창고네 이러고 싶죠. 슈아는 의외로 약간 그냥 덤덤할 것 같아. 아, 안 덤덤해. 안 덤덤해? 약간 그 컨셉이야? 어, 여기 덤덤하래 없어. 슈아 넘어가야 좀 재밌겠다. 아니다, 97 라인 정도 가야 재밌겠다. 97. 어. 96은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. 와, 잘 만들었다. 그러니까. 대박이다. 나 너가 눈치 진짜 빠르게 챌 줄 알았어. 아, 예. 왜냐면 내가 이거 좀 둔한데 내가 눈치 챘었거든. 아니, 안 움직이시면 몰라. 진짜 마네킹 같아. 이분들 어떤 스태프분들이셔? 그냥 우리 스태프분들이시겠지. 그래? 근데 저렇게 잘 움직이시. 아, 진짜요? 많이 마시는 분이에요. 어,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였어. 어, 내가 딱 불 켜질 때 봤는데. 어, 시아 들어왔다. 대박이다. 네. 가만히 이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몰라. 모르시네. 진짜 마네킹 같아. 모르네. 아, 내가 눈치를 많이 보나 봐. 아니야, 넌 이미 들어가면서 이 사람 움직이는 걸 봤다.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저분을 봤는데 갑자기 저분이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떠시는 거야, 몸을. 그래가지고 아, 힘드시구나.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집이 있어요. 그래서 아예 바깥 텐트 치고 해본 적은 아예 없어. 캠핑을 해본 적 없어요. 제대로 된 캠핑은. 캠핑장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? 텐트.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네. 아, 없어 없어. 어, 없어 없을 것 같아요. 다시 찍어야 돼. 다시 찍어야 돼. 귀찮아. 현실적이다. 풀고 계시면은 저 갔다 올게. 네. 인터뷰 그때 갔다 와서 다시 할게요. 어, PD님 갈수록 연기가 느셔. 제일 처음 나할 때 되게 어색하셨거든. 그래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센스 있고 눈치. 빠르네. 이럴 줄 알았다, 진짜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진짜 가만히 잘 있는다. 아 뭐야 재미없어. 그래. 하나 둘 셋 참 편집해 하나 조슈아. 왔어. 니네도 아, 알고 있었어? 얘는 몰랐어? 나 몰랐어. 몰랐어? 너 놀랐어? 어. 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. 너 적었어. 재미없어. 너 이제 편집장이에요. 어. 나는 깜짝 놀라서 저분 때렸어.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, 진짜로? 조슈아랑 디노랑 민규랑 반응 완전 다 다를 거야. 어. 진짜로. 왜 나는 막 뭐 여기 있어. 단순함에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면 단순했어. 불이 꺼지자마자 다시 찍어야 돼요 라고 밖에 안 했고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른 그 뒤로 바로 눈치를 챘어. 어떻게 눈치를 챘냐? 난 아, 내가 주변에 신경을 너무 안 썼나 봐. 눈치 좀 챘다가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딱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.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. 어, 나도 놀랐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어.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고 있는데 난 피디님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어. 근데 그래서 나가셨거든 나 버리고. 근데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야 나는. 그래 이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지. 근데 언제부터 오셨어? 걸었어. 아니 막 걸었어. 나 태권도 했다고. 그 준이 마이크 같은. 얘 왠지 손잡고 인사할 것 같은데 들어오면 어,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. 진짜 사람이야? 봐봐. 어 진짜인 줄 알았어. 지금 아 찍고 있구나. 네. 아 지금 모르는 거야? 어. 봐봐. 봐봐 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거라 그랬잖아. 나도 이러고 들어갔어. 나도 이거 만족. 네. 어, 나도 갔는데.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왔었어. 그냥 다 같이 유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? 여행인데 짱짱쩡쩡쩡 짱. 이렇게 소리 왜 난 거야? 나 폭염주의보 옛날, 떨어진 줄 알았어. 옛날에 약간 배낭 여행 같은 얘기 그런 거. 그런 건데. 네. 그 다 같이 밖에서 자는. 네 그거. 뭐 천막 같은 거지. 아 밖에서 밖에서는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요? 밖에서 해봤나? 안 해봤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밖에서 해봤나? 안 해봤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진짜 특이하다 이거. 아 특이하다 진짜. 너 서울 가셨어? 안 서울 수가 없어. 지금 막 나처럼 신경 안 쓰잖아. 와 진짜 신경 안 쓴다. 그런가 보다 그냥. 열심히 푸네. 몰입도가 좋다. 아, 몰입도가 좋다. 몰입도가 좋다 없냐? 어, 몰입도가 몰라. 현실 감각이 두남. 야 진짜 몰입도가 좋다. 아. 아 그러지 마. 진짜인 줄 알았어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런 줄 알았어. 아 나왔어요?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재밌었어? 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맞췄어요. 안 맞췄어. 안 맞췄어. 아 그래? 어. 아니 어, 그래 그 사람 만져잖아요. 그래 나도 만졌어. 근데 마네킹인 줄 알았잖아. 만지고서. 아니 근데 원래 진짜 사람 같은데 근데 그 감독님과 이거 마네킹하고 아닌가? 마네킹 나? 왜 이렇게 따뜻하네요. 얼굴 따뜻한데요. 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. 그래. 어. 뭔가 진짜 귀띔이 하나도 없었어. 야 어떻게 보였어요? 좀 놀라게 보였어요. 아 하지마 하지마. 그러지마. 아 근데 진짜 마네킹 같아 처음 들어갈 때. 와 두금이 기대됐네. 그러니까 와 근데 무섭다 이거 진짜 모르면. 아 나같이 리액션 나는 알잖아. 나는 방송인 거 알고 리액션 과하게 했단 말이야. 아 나가지 마요 형. 나가지 마요. 나도 근데 나 깜짝 놀라는 척 나도 잘했는데. 아 씨 다음 누구예요? 이분들이 야 호시야. 아 호시 재밌겠다. 이 그냥 아 여기 저 인터뷰 그냥, 아 인터뷰 가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? 없는 것 같아요. 해병대 캠프 해본 거. 해병대 캠프요? 네. 아 해병대 캠프를 해보셨어요? 네 그 뭐야
더워서 그런가 보다. 캠핑하면 혹시 뭐 떠오르세요? 캠핑하면은 텐트. 텐트. 또? 불. 불 하니까 불이 꺼져.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었거든요. 아까. 그리고 꺼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. 거기서 때린 것 같은데. 제가 진짜 많이 많이 놀랐으면 좋겠다. 본 것 같은데? 떨어져라 본다. 타프 스토퍼. 전혀 관심 없어. 아 진짜 눈치 못 채. 타프가 뭐지? 일단은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. 대여 느낌이 온다. 대여 느낌이 온다. 대여 느낌이 왔다. 보름. 재미없어. 오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어. 재밌다. 뭐가 재밌어? 아 끝났어요?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? 오 재밌었어? 뭐야? 아 이거 보고 있었어? 보고 있었지 나.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아, 진짜 하나도 안 누른 거 같아. 방송 리액션 했어야지. 방송 리액션. 아 근데 와 너무 더우시겠다. 와 진짜 이러면 나만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. 와 나 근데 진짜 나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. 진짜? 우리는 여기 너 빼고 다 들어가서 만졌어. 한 번 들어가자마자 만졌어. 아 근데 이게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? 야 이제 아니야 그걸? 이제 아니야? 와 그걸 이제 혹시 잠깐 불 꺼졌을 때 이 사람 네. 움직였잖아. 그 봤어? 봤잖아.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? 그거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. 아 그래? 단순하다. 되게 단순하네. 네, 오, 다 사람들인 줄 알았네. 네. 테스트 전에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뭔가 즐거운 게임도 하고 네, 뭔가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게임하고 그다음에 뭐 잠만 잘 자면 저는 네, 원래 잠 잘 못 자도 상관은 없긴 한데 벌레랑 여기 진짜 취조실인가요? 좀 종로에 둘다 있다고 하시네요. 아 진짜요? 떨어뜨려 하시죠. 일단 거 이제 무서워. 이제 슬슬 무서워. 이제 슬슬. 아야 원우가 놀래겠다. 원우가. 불렀어요. 지금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됐어 얘는 지금. 딱 그거네 이거. 딱 그거네 이거. 안녕. 아. 무섭거든 지금 무서워서. 어 여기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? 아, 딱 그거였구만. 와, 나만 진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. 어? 다 보고 있어. 재밌었지? 아, 보고 있었어? 보고 있어. 아, 그래? 왜 그냥 만져? 마이크로 송출되는 거 다 들려. 아, 진짜? 어, 목소리 다 들려. 왜 그냥 만져? 아니, 난 이게 탁 떨어지길래 아,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싶었거든. 아, 근데 연기 잘하시더라. 이거 겁 많은 애들은 바로 그 무섭 막 쫄겠더라. 내가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저도 그랬어. 나 그랬어. 나 말고 또 덤덤했던 사람 없었어? 나. 슈아 덤덤했어. 아 진짜? 슈아 엄청 덤덤했어. 호시도 웬만큼 덤덤했지. 어 나 덤덤해. 근데 호시는 원래 자기가 딱 말했던 성격을 보여줬어. 그냥 되게 덤덤했어 그냥.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. 나 내성적이야. 아 나는 원래 저런 거에 겁을 잘 안 느껴가지고.
이제 그러다 이제 시작된다. 너 겉목이 프로젝트 이제.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걸 그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. 아. 그 성격에 맞는지. 혹시 또 지금 알았어? 아 그렇구나. 너 계속 늦는구나. 테스트, 그런 거였어? 테스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까. 아 열정적인 중재자. 우지가 은근히 놀랄 수도 있겠다. 아 우지가 제발 놀랐으면 좋겠다. 땀 꼬여가지고요. 오, 봐봐. 오 반응이 이렇게 된다니까. 오 이렇게 오. 된다니까. 오 이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요. 뭔가. 진짜요? 이 편집하면서 뭐 떠오르세요? 아 쉬는 거야. 쉬는 거. 그런 거. 근데 캠핑하면 꽤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막 직접 텐트도 치고 하면. 아 그래요? 그렇구나. 상관 없어요. 네. 뭐 이제 멤버들이랑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뭐. 예. 캠핑 가면은 또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? 편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. 휴양. 그쵸. 그게 끝이에요. 약간 어쨌건 약. 눈치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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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챘어, 챘어. 거울로 보고 시작했어. 예스. 예스. 얘 무섭잖아. 흥흥 하는 거 보면 무서운 거야 저거.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. 아 무서워, 무서워. 우지 무서워. 귀여워. 앞에 친구도 재밌었겠는데? 귀여워. 안녕하세요. 근데 진짜 많이 시키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. 깜짝 놀래라. 놀란 거니? 아, 다 꼿꼿이 문제를 풀긴 푸네. 재밌더라. 야 조금 무서웠지.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 아니야 맨 처음에는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 한 번 그 삥삥 거리잖아. 그러고 나서 보는데 계속 이제 다시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. 그래서 아 근데 그러고도 근데 그러고도 그렇지. 재밌어. 그러고도 나는,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. 그러고도 되게 매력 있었어.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.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.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. 아 진짜 싫어.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.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. 다음 이 시간에